시원하게 딱 한번 먹고. 짠. 짠. 이거는 그냥 이 하이볼은 사과 맛은 음료 같다, 음료. 근데 매일 드시면 어머니가 걱정 안 하시나요? 뭐 걱정을 끼쳐 드릴 만큼 술이 취하진 않죠. 걱정은 하시겠죠. 하시겠지만 제가 뭐 술이 망고리가 되고 어디 가서 실수해가면서 술을 먹진 않잖아요. 방송하고 제가 어디 뭐 술 먹고 싸우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뭐 제 일 아니겠습니까, 이게 또 한편으로는. 근데 오늘은 조금 취하고 싶어갖고 오는데. 그러면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오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거든요. 사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이래 굴곡이 있네요. 아닌 척 SL을 썼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점심시간에 아버지 간식하고 뭐 이것저것 사갖고 병원에 가서 한 60명 정도 계시더라고, 어르신들이.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엄마는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가겠대. 엄마는 눈물이 날 것 같고 괜히 또 그 우울증이 오래 갈 것 같아갖고 나는.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쉬움도 많이 남고 자식 뭐 그 기분이 똑같겠죠.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. 고생하게 됐습니다. 또 심장이 많이 뜨거워요. 예. 이거는 뭐 양배추 그거래, 절이래. 원래 안주로 많이 먹지만서도 그래도 예. 상부상조. 와, 맛집이다. 나도 그래서 오늘 내가 왠지 원래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.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아버지 모시드리고 바로 엄마 모시고 여행 갈라 했거든. 근데 사실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진짜 참 그런데 부모가 죽어도 시간이 지나면 2차 묻잖아. 진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1년 지나면 웃고 있잖아. 물론 그 시기가 다 아프지. 느낌을 아니까. 그리고 또 지나면 또 모르잖아. 사람이 금방 좋아지고 금방 잊혀진다는 게 좀 별로인 거지. 아직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 중에 1인 중에 한 명이라서 걔 아닌 척을 해봤거든. 아닌 척을 할 필요가 없다. 그러면은 이게 뻥 터지면 올라가면 되는데 괜히 삐져나오면 사고 난다니까. 그러니까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다 틀리겠죠?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어릴 때도 있고 이럴 때 보면 한없이 어린하고 있고. 그래도 방송 좋다. 내가 모르는 걸 일깨워도 주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기분도 좋고 안 좋을 때도 있지.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존나 지랄하는 것도 있고 한없이 내 응원하는 것도 있고 좀 이제 바다 가고 땅 치고 있을 때 누가 내 사람인지도 보이고. 너희들이 봤을 때는 너고 조사야 만나고 어떡하고 살아가지 안 보고 살면 된다. 그대들도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삶에 있을 때 별로다, 기분이 안 좋다, 안 보고 살면 됩니다. 가 안 봐도 그 사람 안 봐도 더 좋은 사람은 주위에 칠지 빛깔입니다. 알겠죠? 여러분들이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. 그대를 보고 싶어하고 그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? 근데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. 저 혼자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물흘러 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런 사는 게 제일 좋다. 이 작은데 행복도 느끼고 진짜 소소한 행복? 행복은 진짜 멀리 있지 않거든. 저는요 나의 좌우명은 지금 이 시간만 즐겁자였거든요. 그런 내가 방송을 함으로써 내일도 있고 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살잖아요. 인생은 바뀔 수가 있고 삶도 바뀌구나 라는 걸 느껴요. 무슨 오늘이 즐거워. 지금 이 시간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된다. 진짜로 나는 내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로또 1등에 걸려서 방송하고 싶다. 한 2, 3년 재밌게 그것들하고 그러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콘텐츠도 많이 하고